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파티마 성지에 와서 이사 봉헌하면서 먼저 하느님의 은총을 필요하는 이상이 가브리엘라 건강, 김아영 얼굴 피부 건강, 그다음에 김다희 건강, 그다음에 주님 유방암 치유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폐암 수술 김유정 김정윤 폐암 수술을 위해서 미사 봉헌합니다. 박경민 벨라데타 뇌전증 치유 미사 봉헌합니다. 송민섭 가브리엘 가정 기억하고 권계순 부부와 그의 자녀들을 가정 건강과 평화 기억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레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이루도록 기억합니다. 강영일 항상 안전운전 기억합니다. 이로 유손자 이로운 아프지 않도록 잘 자라도록 기억합니다. 김민석 안드레아 유학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억합니다. 박기순 테레사 건강 기억합니다. 양정래 이기수 건강 기억합니다. 고대현 스테파노 가정 기억합니다. 장은우 첫돌 건강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최홍순 루치아 가정 건강 기억합니다. 희연 서연 다운 건강 기억합니다. 김호윤 자녀 가정 기억합니다. 가정의 건강과 평화를 위한 장경민 아들라 가정 기억합니다. 콜룸바 가정 평화를 위해서 기억합니다. 조봉란 루치아 건강을 위해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박점상 종원 아우스티노 다리 박혜영 율리타 그 다음에 복장 수술을 받은 이재원 리노 빠른 쾌유를 기억합니다. 홍예란 유스티나 가정 평화를 기억합니다. 김경무 요셉 유희년 마리아 영원한 안식을 기억합니다. 성이연 허유교 부모님 영원한 안식 기억합니다. 그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근 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천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 하느님이 일어나시니 그분의 적들은 흩어지고 원수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네.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고아들의 아버지, 가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주님은 날마다 찬미 받으소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다. 우리 하느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주 하느님께 있네.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어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유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해서 풀어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놓았는데 안식일이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제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묘 발언지 파티마 우리 나라에서 수없이 들었죠. 그리고 성모님이 발언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파티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지 순례를 하고 미사까지 드리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기대도 하고 또 모든 병도 다 치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을 우리가 파테마 여기 와서 미사 드린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가슴이 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되고 축복된 기회이죠. 다른 분들은 평생
파티마 성모 발현이라는 말만 수없이 들었지 감히 여기 와볼 그 생각도 못하는데 우리는 집 와서 미사까지 드리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까 오면서 우리 쭉 보니까 어떤 멋있는 신사분이 나이 좀 많이 드는 할아버지가 코리아 코리아 그러던데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많이 알려졌어요. 뭐 거기다 BTS 하면 더 잘하겠죠. 손흥민 하면 더 잘할 텐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미사 드릴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느님이 오늘 복음에서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여인 허리가 구부러진 그 여인을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근데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느님이 자작으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상으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했던 것은 하느님 곁에 있었던 거, 예수님을 자주 예수님 곁에 자주 있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자주 예수님을 찾아봤던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무상으로 치유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항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느님은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무상으로 다 치유를 해줘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정직하면은 우리 모든 병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봤듯이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발언하실 때 왜 발언하셨어요? 프랑스와 스페인이 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먹으려고 엄청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아주 사람 살기가 참 편하대요. 편안하고 포르투갈 옆에는 바다가 잔잔하면서 수심이 깊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배를 갖다가 그 항구로 썰려면은 포르투갈이 아주 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 없이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이 포르투갈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또 독재가 만나가지고 또 독재자가 이 나라를 괴롭혔어요. 국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발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이 누구한테 발언했어요? 성모님이 발언하신 이유 알겠죠? 응? 국민들이 죽을 맛이 그냥. 좀 살만 오면은 프랑스에서 괴롭히지. 그 이 땅을 뺏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스페인에서 땅을 뺏으려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다음 독재자까지 나타나가지고 그래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러니 국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삶을 포기할까 봐 성모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성모님이 발언했어도 아까 막 피도 흘리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성모님이 누구한테 발언했냐? 성모님이 발언하신 것은 어린아이 그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루치아 그 어린이입니다. 그 어린이가 특징이 뭐예요? 가난해요. 근데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습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하느님 똑 닮았어요. 가난과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혼. 그래서 성모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사람끼리 어울릴 때는 우리가 뭐 험담도 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거친 말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갖고 순수한 상태에 돌아가 보세요. 정말 나도 마음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니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티마에 와서 정말 성지순례 하면서 정말 우처럼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 감사를 드리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 영혼이 하느님처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병도 다 낫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느님 성모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하느님께서 우리 항상 오늘 여인처럼 무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의 말씀을 미사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하는 마음을 하느님께 가지면은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티의 말씀 미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계속합시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소서. 주님의 넣으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갖고 드린 빵을 주님께 바쳐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넣으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쳐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제사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올리는 예물을 구워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으로 책발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사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유고 주교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유 잠든 교우들과 사랑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비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셔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줍니다. 평화를.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 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찬송.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과 229페이지입니다.